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사장님 1시에 문 여시는 거예요? 네, 1시에 오픈. 1시에 오픈인데 준비가 네. 끝나면 바로 해요. 아, 예. 네. 자, 언니 다시 한 번만 얘기해요. 딸기 바나나에 생크림 추가. 예. 90개에서 한 100개 정도. 90개에서 100개요? 네. 딸기하고. 딸기 바나나. 딸기. 몇 시간 동안요?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4시간에 100개 정도? 예, 계속 쉬지 않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줄이 좀 길면은 그냥 바로 해드려요. 4시간 정도? 사장님, 크레페 자랑 좀 해주세요. 뭐 딱히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열심히 맛있게 하는 방법이죠. 뭐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글쎄, 일단 뭐 맛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요. 그리고 먹는 장사니까 좀 깨끗이 해야 되겠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저기 줄에서 오셨어요? 저기가 줄이에요. 저 뒤에가 줄이에요. 저 다음 줄이 줄 끝이에요. 아, 줄 너무 기네. 한 시간 반 걸려요. 예, 저 뒤에 계신 분이 한 시간 반 앞으로 오셨네요. 저 줄이 다예요? 저 뒤에까지 있잖아요, 지금. 예, 딸기잼 먼저 할게요, 언니. 네. 네. 아예 이모. 자, 오늘 마감했습니다. 오늘 마감됐어요. 추가는 없죠? 네. 여기. 그리고요, 다음 거. 그리고 딸기 바나나 있다가 생크림. 네, 딸기와의 생크림 두 개. 추가 아이스크림? 생크림? 네. 생크림. 딸기 바나나 아이스크림이게. 맛있대요? 맛있어요. 생크림이어서 달콤해요. 기다린 보람이 있을 만큼 맛있어요. 한 3, 4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여기서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전주에서 왔어요. 달달하고 맛있어요. 가격 대비 완전 좋죠? 맛있어. 아, 그 되게 여기 밀가루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부드러워서 맛있고. 과일도 안에 많이 들어있고 아이스크림도 두 번이나 퍼주셔가지고 예, 네, 맛있어요. 저 전주에서 왔어요. 예, 네, 좋아요. 여기요, 이제 근데 여기 구경하다가
뭐지? 아, 남산타워 갔다가 충무로 쪽에서 밥 먹고 집에 가려고. 아니, 여기가 좀 걸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마감했어요. 1시 반이죠? 네. 세상에 너무했다고. 1시 20분 전이에요. 1시 시작하는데 1시 반에 마감했다고. 내가 이해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